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문학관 상주작가 마진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익숙한 이름 낯선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스토리텔링을 이제 발표했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만든 PPT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출품작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어떻게 기획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원고 작성에 이르게 됐는지 말씀드리고, 이제 자세한 스토리텔링 원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품작 개요입니다. 제가 제출한 스토리텔링은 2021년 4월분 스토리텔링 원고이고요. 박목월 작가의 생애와 작품 중심으로 이제 서술을 하였습니다. 근데 단지 그 작가의 생애와 작품만을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보나 자료들을 통해서 특기할 만한 내용과 주제들을 구성해서 원고를 작성한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사용된 이미지는 이제 지금 저작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저축되지 않는 첫 박목월 시인의 첫 시집 산도와 그다음 박목월 시인의 사진, 그다음 마지막 유고 시집 크고 부드러운 손, 이렇게 작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떤 주제를 구성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작가의 명성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작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가지게 됐는데, 왜냐하면 박목월 시인의 그 청록집도 그렇고, 박목월 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름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 얼굴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작품 그리고 이 박목월 시, 아, 네, 얼굴과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주제를 구성할까를 가지고 생각을 했고, 네, 그 얼굴과 작품을 연관지어서 이제 원고 주제를 결정하고 원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단한 개요를 보셨고요. 기획 방법 및 제작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작성 순서는 기획 점검 및 자료 조사, 그다음 주제 구성, 원고 집필의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기획 점검은 다른 상주 작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남문학관에서 주제 자료로 어떤 것들을 선정할 것인가를 살펴보았고요. 제일 핵심적인 것은 충남문학관과의 연관성, 그 다음 이전에 충남문학관에서 작성되었던 스토리텔링의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이어서 갈수 있는지 이 여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저희 충남문학관에는 문인들의 인장이 굉장히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요. 또 한국 문인 얼굴전이라고 하여서 작가들의 인장뿐만이 아니고 작가의 그 얼굴을 정각가 분들에게 이제 그 정각가 분들이 작업을 하여서 기와나 아니면 목각 이런 걸로 이제 정각 작업을 한 것들이 있고 그분 이작이 한국 문인 얼굴전에 그 나왔던 작가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특기할 만한 혹은 저희가 이 제시할 만한 작가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조사는 기존 자료, 저희 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뭐 기본이겠고요. 그 다음에는 공적 자료 조사와 사적 자료 조사로 나눠서 구분지어서 자료 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공적 자료 조사는 공인된 평론이나 아니면은 공적 기관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작가의 어떤 자료들이고 사적 조사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을 조사하다 보면 블로그나 이런 곳에 뭐그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나 아니면 그 작가와 개인이 어떤 연관이 있어서 있었던 사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면 그것에서 이제 발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제 구성은 세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작가의 고유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저 문학관의 특성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시사할 수 있을까? 단지 설명이나 내용 제시뿐만이 아니고, 원고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줄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려해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아까 보신 것처럼 얼굴과 작품의 연관성을 가지고 어떤 작가의 얼굴 그리고 작품, 생애 이 부분들을 이제 연관지어서 원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고 작성이 진행되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텔링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목월 작가의 정가 탁본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소장 자료인데요. 박목월 시인은 원고에는 박목월 생애, 박목월의 작품, 그리고 특징 이 부분을 이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박목월의 생애 같은 경우에는 본명은 영종이고요. 그다음 어린 시절부터 동화집을 이미 동화나 동시를 이미 먼저 만들어 동화나 동시를 먼저 작 아동 문학가로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1940년에 이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청록집 등이 이제 작성되었고, 한국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본인의 개인 첫 시집이 나왔고요. 그것이 산도화입니다. 이후에 계속 작품 활동과 함께 이제 후배 양성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마지막 시집 이후로 한 20여 년 정도의 그 공백기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더 이상 이제 작품보다는 후배 양성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이 좀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1978년에 고혈압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작품이 생애와 관련해서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요. 초기 시집의 경우에는 이전에 청록집과 같은 그 박목월 시인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짧고 간결한 시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박목월 시인의 서정성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 시집은 한국전쟁 이후에 그 참상이나 본격적으로 어떤 예술 작품에 점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래서 사물의 본질이 무엇이냐, 영원성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기에 가서는 사력질이라는 시집을 단 하나를 이제 후기 시집으로 이제 꼽고 있는데요. 유한한 삶이라는 것,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개인 시인 본인이 한계를 느낀 것들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 마지막 시집을 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작품이나 시에 대한 그 활동을 중단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 박목월 시인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아동문학가이자 시인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기독교 시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나 중기의 전반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진 않은데, 중기 이후 그리고 유고 시집에는 이런 기독교 시인의 면모가 상당히 나타나 있고, 그 어머니나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어떤 신의 이미지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작품 세계에는 굉장히 현실 이상적 세계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다가 점차 현실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한국 전쟁의 그 여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으로 저희는 유명하게 알고 있지만, 후배 양성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셨다는 그 점이 또 특별할 만한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 충남문학관에서도 박목월 시인의 정각을 이제 만들어 놓고 또 전시하고 자료나 생애들을 저희가 이제
설명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네,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